네, 새로운 신원소주기표 원소 20번 칼슘입니다. 과학 1000배에서 과학 2만 배까지 세계 최초의 데이터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광학 2000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칼슘이 이렇게 중간에 다양한 거로 나눠져 있죠. 네, 지금은 광학 4000배입니다. 광학 4000배에서 드디어 이제 아주 세분화된 게, 마치 요거는 이제 척추처럼 보이죠? 네, 이것은 광학 만배입니다. 네, 광학 만배에서 보면 역시 단일 원자가 아니라는 게 보이지죠? 하나의 원자에 다양한 소연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소마다 각각 보기 좋은 배율인데, 여기 광학 4000배하고 광학 만배에서 네, 칼슘은 보기가 좋네요. 물론 이제 아까 전에 과학 1000배에서도 이렇게 조직 구조는 보이는데 이렇게 아주 세분화된 입자들은 보이지 않죠. 네, 역시 그래서 과학 1만 배에서 2만 배는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 원소의 입자들의 균형. 저걸 보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보이죠. 네, 그동안 못 봤던 영역입니다. 천자의 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소입자들이 많죠. 증거는 이건 역시도 단일 원자가 아니다는 결론이 맞죠. 네, 지금 이제 광학 2만 배로 촬영한 건데요. 더 자세하게 나오죠. 네, 우리가 DNA가 인 산화물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칼슘 역시도 이렇게 석회암 전형적인 칼슘이 석회질로 되어 있다는 게 보이죠? 광학 2만 배에서 촬영한 건데요. 칼슘은 세포막 조절 인자고 또 혈액 응고 인자로도 사용되어지죠. 아주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통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자, 칼슘 원소기 20번 신원소 주기표로 만들어가고 있죠. 새로운 원소 주기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